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7페이지에 등기할 사항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이 등기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등기라는 것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등기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거절한다.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를 거절할 때는 이유를 대야 돼, 반드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가보면 29조에 각할 사유를 11가지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것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설사,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등기냐?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당연무효. 당연무효 등기며, 그 다음에 등기관은 일정 절차를 통해서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직권 말소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이걸 말소해주세요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종류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사항 관련해서 큰 개념상 실체법상 등기사항이고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자 민법 주로 186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등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한 걸 말합니다. 즉, 실체법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즉, 어떤 물권변의 효력이 발생한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처분요건의 등기 등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범위가 요만하다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이걸 포함하여 이렇게 보면 또 넓은 거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래서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A, 절차법상 등기사항을 B라면 A는 B에 다 포함되는 관계, 진부분집합 관계죠.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럼 실체법상 등기사항인데 이것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상속 등기다. 그럼 이것은 실체법상 등기사항 아니면서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등기사항에 관련돼서 자, 부동산 등기법 제3조를 중심으로 보면은 등기사항은 첫째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등기할 물건이 있고, 물건, 그다음에 등기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할 물건은 뭐냐? 이건 부동산을 말하죠.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인 건물. 즉,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취급하는 등기할 물건,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목법이라든가 선박법이라든가 공장재단저당법이라든가 광업재단저당법 같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닌 특별법에 대한 등기는 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대상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는 일필지 단위로 등기하는데 이미 지적에서 필지라고 다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일필지 단위로 지적에서 이미 등록이 된 토지를 중심하고 대신 사건이 목적이 될수 있어요. 사적 소유권이 목적이 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목적이 될수 없는 공유수면화 토지, 즉 갯벌 같은 바다 만조선 밑에 있는 토지는 등록도 안 되지만 등기 대상도 안 된다. 다만 토지 중에 하천 부지가 문제. 하천법상 하천은 자 과거에 하천 국유제 쓸 때는 개인적으로 등기 못 했지만 하천 국유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현재는 하천 부지도 등기 대상은 된다. 다만 용익권 등기 못합니다. 하천 부지도 등기 대상 되지만
단 용익권 등이 못한다. 이거 용익권. 즉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용익하는 이런 권리는 하천부지에 할 수 없다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등이 못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 토지인 것 같고 건물은 뭐냐? 일동 단위로 하되 일동. 자, 이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상 판례가 건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건물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까다로운 요건인데 건물이 되려면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외기분단서 박관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외기분단서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벽, 기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에, 이 토지에 붙어 있어,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 정착성. 세 번째는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반영구성. 네 번째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등기 설례나 이런 걸 보면 자, 외기분단성 중에서 자, 지붕이 없다.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옥외 풀장 시설물이지만 지붕이 없어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벽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어. 주유소 캐노피, 즉 닷집 같은 경우 있죠. 주유소 캐노피는 건물로 등기 못하는 게 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벽이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뭐냐? 개방형 축사라는 거. 개방형 축사. 이 가축, 가축을 사육하는데 이 가축은 소를 사육해야 돼, 소. 이거 개방형 축사는 소를 사육하게 해서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지붕 만들고 기둥, 튼튼하게 HB 같은 걸 기둥 만들었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다 벽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소 같은 경우는 벽이 없어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통풍을 위해서 가축의 경우는 벽을 이렇게 벽돌로 딱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이 자, 이 등기할 수 있어야 이걸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융자를 받아서 이런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이 건물 요건을 못 갖췄다 해서 등기를 못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외 특별법에 의해서 개방형 축산은 벽이 없어도 등기할 수 있다. 축사는 가축 중에 소를 말하는 것이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자, 이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착성. 땅에, 토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붙어 있지 않고 정착이 안 돼서 이동식 가옥이라든가 또 컨테이너 같은 경우 토지에 붙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컨테이너도 조적조, 벽돌을 쌓아서 땅에 정착시키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떠 있다. 그럼 토지에 붙어 있지 않죠? 수상가옥 같은 거,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건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비닐하우스 집인데 비닐로 만들어서 바람 불면 찢어집니다. 이런 건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상. 그런데 여기서 농업용 고정식 온실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을 때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도성,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이 너무 멋있다. 하우스가 뭐냐?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어떠냐? 보여주는 집이죠. 견본주택.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이렇게 지붕과 벽 등으로 이렇게 외기분단성이 있어야 되고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되며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때 등기 설례에서 보면 이거 등기할 수 있었고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은 여러분들 18페이지 교재 등기사항이 아닌 물건 중에 거기 보면
뭐 모델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준화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참고로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처럼 우리 왼쪽에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등겨졌지만 오른쪽 즉 18페이지 도표 중에서 오른쪽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중에서 거기 검정색 점으로 된것 중에 다섯 번째 보면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이것은 지붕이었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줬다는 것이고 반면 왼쪽에 등기사항 물건 중에 세 번째 경량 철골조인데 패널 지붕이 있다 이렇게 써줬으면 해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컨테이너 건물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토지 정책이 안 됐지만 왼쪽에서 다시 보면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조적조라는 벽돌을 쌓아서 땅에 고착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등기를 해줬다. 이런 예를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서 우리가 등기해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는 부동산등급 3조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죠. 소유권에서 발생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저당권, 근저당 포함되고 권리질권. 이건 저당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 규정이 있고, 이 소유권 관련 다시 대사올 권리도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며, 자 신탁 등기도 다 이것도 좀 관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 물권은 다 등기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죠. 점유권이나 유치권, 뭐 동산질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고, 또 채권은 등기할 수 없다 해도 안 되죠. 임차권과 채권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라든가 분묘기준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이런 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자 보존 등기부터 보존 소유권을 최초로 한 등기 보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전 주체 이변 결말하죠. 소유권 주체 바뀌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식으로 이전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하는 걸 우리가 설정이 나옵니다.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변경. 자, 이것은 권리 내용이 바뀌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변동됐을 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이건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인 것이 감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들이 다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주의할 것은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처분 제한 등기에서 처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가처분, 채권자 대항력이 없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처분할 수 없다면 틀립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을 할수 있어요. 상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소멸. 소멸에 관련된 것은 자 어떤 권리가 후발적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말소 등기할 때, 또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없어진 멸실 등기할 때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 권리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이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원시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팔았어.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팔때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했어. 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하죠.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별로 각종 등기가 파생되게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원인별로 매매로 인한 이전이냐,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냐, 수용으로 인한 이전이냐 등등등 이런 원인별로 각종 등기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기사항이 아닐 때는 이식구조 등기부 이후에 따라서 등기를 각하게 되는데 구체적 등기사항은 부동산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고 권리 중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없는 등기가 있고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닌 건 굉장히 등기법상 중요한 테마가 된다. 그래서 중요성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요걸 또 하나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 전부는 당연 전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또 소유권 전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부가 문제 일부 요 문제를 잘 기억해야 돼. 요것은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여러분들 이해의 문제 이해를 잘 해야 돼.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부 자 일부는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 일부냐 요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 일부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눈에 보이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이 일부 자 여기 건물이 있어 방이 1번 방 2번 두 개 방이 있다. 이 1번 방 눈에 보이죠. 한 필지 토지가 있어 토지 중 오른쪽 절반 이거 눈에 보이죠. 이건 뭐예요? 부동산 일부야. 그러면 일부는 가시적이다. 눈에 보인다. 그럼 사용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하는 권리, 용익물권, 용익하는 권리, 임차권 같은 거, 채권 중에 즉 용익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권리 같은 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할, 분필 등이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권리 일부 지분. 자, 요 건물이 누구 거냐? A 거면 A 단독 소유. 그런데 A, B가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분의 1 지분씩, 2분의 1 지분씩 지분이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유권은 눈에 보이느냐? 추상적 권리 개념,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권리 일부, 자 소유권의 일부, 그럼 2분의 1 지분 이런 얘기야. 지분 위에 전세권 좀 설정했다. 지분이 보여야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등 마찬가지고 저당권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방 한 칸만 이전해 줘라. 또는 토지 반쪽만 이전해 줘라. 이건 주의할 게 토지의 일부를 이전한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론 토지 일부를 매매할 수도 있고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 기간 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토지 일부 오른쪽만 등기해 줘라. 자, 등기하려면 절차가 먼저 토지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분필 등기를 거친 다음에 이전해 주는 건데 분할하는 순간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가 엄마의 일부냐? 아니죠. 독립된 자연인이죠. 근데 착각해서 평생 자기 일부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부동산 특정 일부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당권 설정.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1억짜리 아파트인데 방이 두 개 있어. 1번 방만 5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요거만 저당권 설정해달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담보물권은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서 담보로 잡은 것이고 만약 설정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만약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이 전체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일부, 요게 되면 이걸 각하한다. 어디? 등기법 29조 제2호에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만약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신청했다 등기를 못하죠. 또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건물이 일부는 안 되지만 건물 소유권의 일부라면 이쪽 권리 일부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 권리 일부 만약 건물 전세권의 일부는 권리 일부입니다. 이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준공유 이렇게 준이라는 말 붙이죠. 이런 지분 개념이 나올 때는 이건 권리일부고 권리일부라는 말과 부동산의 특정일부라는 말 토지나 건물 일부는 부동산일부야. 그런데 토지 소유권 일부는 권리야. 토지 지상권 일부는 권리란 말이에요.
토지 일부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일부. 요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요 각하 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지적에서는 합병 제한 문제, 등기 오면 합필 제한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참고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보세요. 대표 예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토지 일부. 자, 토지 일부는 부동산 일부죠. 일부에 저당권은 안 된다. 안 된다. 참고로 여기서 저당권 담보권 관련해서 여기 안 되면 압류나 가압류. 압류나 가압류라든가 처분 금지 가처분. 또는 가등기. 이런 것은 이전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 같이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토지 일부를 이전할 수 없으면 이전 가등기도 안 되는 것이고,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없으면 일부에 대한 가압류도 못하는 것이고, 토지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못하는 것이고, 건물 일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것과 개념이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경우 틀린 걸 찾으라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뒤에 문제 풀 때 종종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6페이지에 우리 예제 5번을 보세요. 다음 중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경우 틀린 걸 찾으라. 토지 지분 하면 뭐야? 지분, 토지 지분. 요 지분이죠. 권리 일부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저당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토지니까 부동산이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3번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토지 일부는 부동산 일부니까 지상권 되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부동산 일부죠. 전세권 되죠. 5번 건물 일부는 부동산 일부입니다. 토지 건물, 건물, 부동산 일부. 여기에는 전세권은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지적 합병이나 합필과 연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일부니까 보세요. 이제 합병에서 우리 지적에서 배웠으니까 그건 하나 할 수 있겠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우리가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라고 했어요. 두 필지, 만약 나머지 조건 다 갖췄을 때 A소의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합병 토지 지번 선순위 지번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토지 합병인데, 합병을 제한한다는 말이나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보세요. A소유 토지 중에 이 11번지 여기에 A가 B에게 만약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지상권이 용익물권이니까 합병 전에는 전부였지만 합병은 오른쪽이잖아. 부동산의 오른쪽 일부에 지상권이 설정되냐. 부동산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이 가능하니까 합병이 되는 겁니다. 다만 만약 여기 B에게 지상권이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니까 당연히 전부는 다 된다. 이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해보니까 합병 토지 오른쪽만 저당권, 즉 아파트 방 한 칸만 저당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안 되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합병이 제한 사유나 합필 제한 사유도 여기서 다 여기서 파생되는 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연결해서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도 요 저당권 등기와 같이 요 그룹에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일부, 방 한 칸만 가압류할 수 있느냐?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이 안 되니까 가압류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준 것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게 이제 2호, 29조 2호 등기상 아닌 경우인데, 이것은 뒤에 이제 각하사유 공부할 때 다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본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뒤에 각하사유. 어디쯤 보시냐면 절차 3장에 가면 절차의 개시 중에서 여러분 기본 107페이지를 보세요. 107페이지.
7페이지 참고로만 보시면 보이면 자 등기 신청이 각하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하는데 각하 사유 29조 제1호가 관할 위반 사건인 등기 조건에 속하지 아니한 때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등기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근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게 이제 각하 사유인데 규칙 52조에 가면 등기 규칙 52조에 가면 다시 또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여기 등기 능력 없는 물건 토지나 권리 중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죠. 그 다음에 등기 능력 없는 권리 여기 등기 능력 권리 점유권이나 이런 걸 말하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서 마찬가지고 법령 근거 없는 특약사항 구분 건물에서 대지 사용권과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라든가 민법 303조에 위반된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등기 신청했다든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했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읍과 시옷 요걸 보면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는 특정 지분만 보존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따로 못해요. 소유권 보존이나 이것은 지분만 할 수 있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 중 일부가 지분만 상속등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서 이제 요 권리 변동과 관련된 여기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으로 되느냐 전원명이냐 전원명으로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고로 지분만 또는 전원명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유자 중 1인 자기 지분만 보존이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됩니다. 또 상속 등기 같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해야 돼. 상속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 1인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하고 전원명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등기겐 본등기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는 되는데 전원명의는 안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물론 포괄 유종 둘 다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기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전부 다 29조 제2호에 따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지분만 상속을 못하고 전원명의를 해야 되고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못하고 전원명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수인의 가등기권자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뿐 전원명으로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는 못한다. 그래서 요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29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등기사항 공부할 때 이거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등기사항, 등기법상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를 각하하게 돼. 등기 거절하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등기관이. 이 각하할 때는 반드시 각하 사유를 열거해 놨어요. 즉 신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기분 나빠서 각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각하한다 안 돼요. 반드시 열거된 그 각하 사유에 의해서만 각하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법 제29조의 11가지를 열거해 놨다. 열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1호와 2호인데 1호는 관할 위반 등기니까 등기를 잘못 찾아간 거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규칙 52조에 가면 구체적으로 10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2호 내용을 이건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상에서 출제되든 각하 사유에서 출제되든 또는 직권말소 사유에서 출제되든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기할 물건이 뭐냐 토지 건물 그중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 정리해 준 거고요. 등기할 권리 8가지, 등기할 권리 변동 6가지가 있어서 요것이 서로 움직이면서 등기사항이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부동산 일부 문제, 권리 일부 문제 요 문제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1장 총설 중에서 등기사항까지만 정리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